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 페타시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장이고요. 자, 이 주식 대장이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아무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보실 수 없는 정말로 고급 정보를 하나 입수를 했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이수 페타시스 지금 수급 달러부터 주고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거 선물이니까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얼마가 지났을까요? 지금 5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입수한 이 정보 아직까지 오픈이 안 됐네요. 세력들이 뉴스를 이제 조금 내야 될 때가 왔는데 사실 지금 요 정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지나고 있는 동안 이 정보가 오픈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천가 대비 21% 수익 진행 중인 상황인데 자 제가 지금 입수한 이 정보에 의하면 이게 터지게 된다면 자 21%에서 제가 이미 텔레그램방 안에서는 제가 들어오신 많은 분들께 목표가 이 정도까지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이 엠바고 관련된 이 뉴스가 터지게 되면은 아 말 그대로 상상 초월하는 부분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내용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이수 또는 대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문자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실 수 있게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정보만 설명드려요. 실질적인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어떠한 정보를 오픈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텔레그램 방 안에서만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주식대장이 왜 이수 페타시스를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 세력주 연구소 TV 유튜브 채널에서 아무도 반도체 관련돼서 말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죠? 여러분 이수 페타시스 뭐 얘기했었던 사람 있나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혜성처럼 미친 정보를 제가 입수를 해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보실 수 없는 이 정보를 제가 입수를 하면서 이 주식대장이 이수 페타시스 인생기회다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5일 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5일 전에 500뷰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가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하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가요. 자 그런데 이거 완전 가겠네. 진짜 완전 대박 정보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매수하실 수 있게끔 5일 전부터 이수 페타시스 반도체 쪽으로 달라붙어 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 볼게요. 자 이때만 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아닙니다. 또 말씀드렸어요. 3일 전에 자 여러분들 이날 30회밖에 안 나왔거든요. 30회 그죠? 자 그래서 저는 확신에 찼죠. 이거 무조건 간다. 이렇게 HLB 같은 경우에는 3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하시는 것들은 조금 쉬어가는 패턴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이수 페타시스 주주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선물을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단 말이에요. 3일 전에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주식대장이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보시면 이수 페타시스 자, 보시도록 할게요. 뭐 거짓말하거나 편집하는 거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추천드렸습니까? 보시면 맨 아래 월요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0월 14일 날입니다. 10월 14일 월요일 날 유튜브 영상 안내 드린 날과 거의 똑같죠. 그죠? 자, 보도록 할게요. 10월 14일 월요일날 제가 이수 페타시스 급등하기 바로 직전에 차트 얼마입니까? 37,950원 38,000원에 정확하게 이수 페타시스 매수에 유입된다 추천드렸어요. 왜 추천드렸을까요? 고급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래서 이날 이수페타시스랑 그 다음에 피롭틱스도 같이 추천드렸는데 이수페타시스가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왔어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날 10% 급등했거든요. 이 주식대장 여러분들 미래 에셋에서 제가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을 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급등주, 세력주 그 급등하기 직전에 타점 기가 막히게 기깔나게 잡습니다. 제가 그걸 10년 동안 했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수페타시스 매수 추천을 정확하게 10월 14일 아침 9시 6분에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추천만 한 거냐? 아닙니다. 중간중간마다 홀딩하시라고 다 이렇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 전략 아주 쉽게 따라오시기 쉽게 뭐다? 지금은 그냥 홀딩하셔라 아니면 매수하셔라 홀딩하셔라 지금은 세력이 이렇게 가니까 차트 분석, 수급 패턴 분석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해드린다라고요. 자, 여러분들 뭐예요? 10월 15일날, 화요일날 자, 차트 띄워드리면서 자, 급등 나왔고, 월요일날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또 추가적으로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어제 추천드린 이수페타시스 오늘 추가 급등 나오면서 추천가 대비 16% 상승 중입니다. 매수세 지속 유입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 유지 보이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세력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그렇게 쉽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 자 다음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언제입니까? 이제 이날 화요일날 이렇게 윗골이 잡히고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수페타시스 어제 추천드리고 20% 급등 나왔는데 우선 단기 매물대 뚫지 못하고 윗꼬리가 잡혔지만 외인 기간 매수 물량 많이 잡아줬네요. 내일 조정을 줄지 아니면 그대로 끌어올릴지 내일 실시간 대응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15일 오후 3시 50분.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관건입니다. 10월 16일날 자 피롭틱스도 마찬가지로 수익 안내 드렸죠. 자, 아침 9시 30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 개파락으로 출발했네요. 상승으로 끝났는데 이날 마이너스 4%인가? 이렇게 출발을 개파락하면서 겁을 주는 패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개파락을 마이너스 4%인가 줬다라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다 겁먹고 매도했어요.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자, 이때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은 이날 새벽에 미국의 ASML이라는 AI 반도체 장비라는 이 기업이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이 실적이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엔비디아, 그 다음에 구글,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딱 봤는데 그냥 조정인데? 추세 이탈한 거 아닌데? 얘네 그냥 상승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그냥 조정 준 거 이거 그냥 빌미로 그냥 조정 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날 아침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서 진짜 우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AI 반도체 PCB 관련돼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같이 일단은 개파락 주면서 마감이 됐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뉴스 보시고 투자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뉴스 누가 내는 거예요? 세력들이 내는 겁니다. 세력들이 언론사 통해 가지고 뉴스 내는 거라고요. 이거 왜 냈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왜 냈겠어요? 개인 투자 다 겁먹어 이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 주가를 끌고 갈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엑시트 해가지고 빠져나올지 이것만 보면은 주식은 끝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도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다. 그냥 제가 바라드리는 대로 자 이날 뭐 했어요? 개파락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수페타시스 차트입니다. 개파락 이후 끌어올려줍니다. 우선 매도 물량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우선 홀딩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아침에 자 보이시죠? 16일 어제 아침 9시 30분에 개파락했어도 홀딩 안내 드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 오늘 홀딩 안내 쭉 드리면서 오늘 17일로 넘어옵니다. 17일로 넘어와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이수 페타시스 차트 딱 띄워드리면서, 그죠? 어제 개인 투자분들 물량 다 털렸을 때도 홀딩 안내 드리면서 오전 오후 눌러주더니 역시나 그대로 막판에 올립니다. 막판 매수세로 유입된 거 확인됐습니다. 그대로 홀딩 유지. 현재 추천가 대비 얼마? 이때가 3시 12분이었는데 3시 12분이었는데 자, 장 초반에 좀 눌러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좀 눌렀어요. 보시면 자세하게 아래꺼에 눌렀어요. 이때도 흔들었다고요. 홀딩 의견 드렸다고요. 이때가 19%였는데 지금 몇 프로예요? 5%까지 더 2% 더 상승해서 현재 추천 안내 드린 때 요날부터 유튜브와 텔레그램방 안에서 선물을 드리고 제가 입수한 고급 정보로 선물을 드리고 자 하루 이틀 3일 4일이면 충분했습니다. 4일이면 충분했어요. 몇 프로? 22% 수익 ING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1억 들어가신 분들, 1억 들어가신 분들 제가 4일 만에 2,200만원 수익 안겨드리고 있어요. 자, 1,000만원 들어가신 분들 제가 며칠 만에 4일 만에 220만원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력들은 앞으로도 내일도 그렇겠지만 내일 금요일이죠. 어떻게 흔들지 몰라요.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떻게 흔들지 몰라요. 만약에 금요일 내일도 주가를 올리잖아요. 월요일날 무조건 흔들어요. 세력은 여러분들 정말로 악랄합니다. 악랄해요. 지들이 가지고 있는 뉴스 언론사 통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겁먹게 하기 위한 주가를 한번 급락시키기도 하고요. 조정을 주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손절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그 시점을 계속해서 만들어줍니다. 턴다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홀딩을 하면서 정확하게 수급 패턴, 그 다음에 세력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읽으실 줄 알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급 정보, 아직 오픈 안 됐다고 했죠. 이 고급 정보. 왜 이수 페타시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아직 오픈 안 됐어요. 아직 오픈 안 됐습니다.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마다 급락도 나올 거고요. 반등도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시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부분을 저는 유튜브에서는 안 알려드려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만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 전략 이수 페타시스 목표가까지 끌고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단타 급등주도 안내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3일에서 4일 정도 보유하시면은 30% 정도가량 수익 나오실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안내 도와드려요. 종목 진단까지 010-5073에 749 하나 번호로 문자로 이수 또는 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모두 제가 링크 들어오실 수 있게끔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 순서대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뉴스 찾아보셔봤자 뭐 없어요. 자, 그리고 막판에 끌어올린 이유는 사실 지금 여태까지는 이수 페타시스가 반등해준 이유는 이수 페타시스 자체만의 재료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올라가 줬기 때문이고 보시면 막판에 장막판에 끌어올린 이유는 이거예요. 속보 떠서 대만의 TSMC 관련해가지고 얘네가 지금 매출 자체가 54% 급증하게 되면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투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준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수 페타시스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자 역계에서 올라가는 건 맞으니까 자 SK하이닉스도 오늘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잡아주면서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수 페타시스도 같이 끌어올렸다고요. 한미 반도체도 같이 끌어올렸다고요. 자, 그런데 주가가 급등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한국거래소에서 너네 이거 소명해. 만약에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 너네 이수 페타시스 급등한 이유 명분 내놔. 한다고요. 뉴스 공시 내놔. 한다고요. 자, 그런데 주가를 급등시켰는데 이거를 SK하이닉스 때문에 같이 올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한국거래소가 뭐 하겠어요? 장난쳐? 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 보시면 이수 페타시스 관련해가지고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안 났다라고요.
자, 이렇게 반도체 섹터의 힘으로 가져가다가 이제는 세력들이 지들이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끌어올리면서 뉴스를 낼 겁니다. 맨 처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뉴스는 누가 내는 거다? 세력이 내는 거다. 언론사 통해서. 오케이? 아직 뉴스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급 정보 분명히 터뜨릴 겁니다. 분명히 터뜨릴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주가 급락시키는 상황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다시 반등시켜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흔들면서 갈 겁니다. 흔들면서 갈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어디서 해드리고 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해드릴 거니까 010-5073-749 하나 번호로 문자로 이수 또는 대장이라고 보내시는 분들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현재 보시는 이 영상 일시정지 누르세요. 일시정지 누르세요. 자, 영상 일단 일시정지 누르세요. 그리고 먼저 문자 보내주세요.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부터 제가 문자로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보내주시고 나서 영상 다시 재생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문자 보내주셨죠?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물량을 잡아주면서 추세를 상방으로 끌어올려줬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어떤 식으로 시초가가 형성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일단은 아래 지지라인 선을 다 강하게 받쳐주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아요.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발목만 안 잡으면 돼요. 삼성전자가 발목만 안 잡으면 됩니다. 오늘도 외인들이 얘네들 많이 물량을 뺐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모건이 바라는 가격대가 있어요. 거기까지 신용 반대 매매 물량, 청산 물량 유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당분간 패스. SK하이닉스만 봅니다.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괜찮아요. 외인 기간 물량 잡아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페타이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 들어오셔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제가 이수페타시스도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수익을 끌고 가드리지만, 자, 이 주식대장 미래에셋에서 제가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이거 말고도 추천드렸던 게 펩트론이에요. 펩트론도 제가 여기 텔레그램방 안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는 여기서 추천 안 드렸어요. 전 여기서 추천 드렸어요. 여기서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작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쌍봉 패턴으로 가져가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여기 라인에서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한 스마트머니 물량이 달라붙어 주는지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여기서 맥점 잡아가지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이고요. 이게 어제예요. 어제 25% 급등났거든요. 이거 왜 급등났습니까? 뉴스 나온 거. 비만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위고비 관련해서 뉴스 띄었고요. 세력이. 그래서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거 뉴스 언제 나올게요? 급등시키고 나서 뉴스 띈 거예요. 25%. 오늘까지 하면은 지금 27% 정도가량 급등.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추천드렸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며칠 걸렸냐면 맥점을 여기서 잡아드렸잖아요. 하나 둘 3일. 3일 동안 우리 직장인분들도 쉽게 매수하실 수 있게끔 제가 안내 도와드렸어요. 하나 둘 셋. 얼마에 78,000원부터 3일 만에 얼마까지 올랐어요? 10만 3천원이라고 할게요. 몇 배 올랐습니까? 아니 몇 프로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25% 1억 들어가신 분 제가 얼마 수익한 게 들었어요? 2,500만원 얼마 만에? 3일 만에. 자, 1,000만원 들어가신 분들 250만원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3일 만에. 이수페타시스만 이렇게 안내드린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냐고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했어요. 아이고. 자, 리가켄바이오 맨 아래. 이건 뭐 편집하거나 뭐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저번주 목요일에 추천드렸었던 거, 이 중에 한울바이오파마도 있고요. 여기 있는 거 다 10% 이상씩 수익 안겨드렸는데 여기서 매수세가 강하게 이끌어주는 종목군들은 계속 홀딩 안내드려요. 저는 단타식으로만 다리기 때문에. 자, 보면은 다 10%씩 수익 났고요. 자, 보면은 한울바이오파마랑 리가켐바이오 안내를 드렸는데 한울바이오파마도 지금 일단 리가켐부터 리가켐 보시면 홀딩 추천드리고 홀딩
자, 얼마에 추천드렸어요? 이날 10월 10일 날 추천드리고 홀딩. 자, 이거 언제요? 오늘 10월 17일. 보이시죠? 쭉 끌고 와서 이날 추천드렸다고요, 이날. 그래서 저번 주 추천드릴 리가캠 바이오 차트 추천드리고 기간 조정을 조금 더 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매수세 지소 유입되고 있습니다. 홀딩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 현재 16%. 10월 10날 언제예요, 여러분들? 10월 아, 요날. 요날 아침에 장 초반에 추천드리고 10% 뛰어서 요렇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아까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도 이날 추천드려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장 전에 추천드렸죠? 장 전에 얼마에? 38,000원에. 38,000원에 추천드렸다고요. 장 시작하기 전에 38,000원에 추천드려서 하루 이틀 3일이면 충분했어요. 얼마까지? 47,550원. 자, 3일 만에 얼마? 25% 수익. 1,000만 원 들어가신 분들, 1,000만 원 들어가신 분들 250만 원 수익 안겨드렸고요. 1억 들어가신 분들 2,500만 원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수익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짜드리면서 그냥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있는 그대로 추천드리고 나서 자, 홀딩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수급 분석 다 해드리면서 자, 홀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끌어들인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이수 페타시스도 그렇지만 추천드리는 종목군들 다 이런 식으로 펩트론, 한울바이오파마, 이수 페타시스, 최근 리가캠바이오, 흥구석유 35% 수익 안겨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다 안내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10월 1일부터 지금 15일 동안 자, 흥구석유 35% 수익 안겨드렸고요. 이거 유튜브 보시면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25%. 자, 펩트론 35%. 자,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얼마? 22%. 자, 이거만 합산해도 지금 누적 수익률 얼마입니까? 100% 수익 안겨드리고 있다고요. 어디서? 어디서 안내드려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만 해드리고 있다. 자,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혜택 다 누릴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안 보내주실 분들은 그냥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는 어차피 자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만 다 수익 보시면 됩니다. 간 보실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자, 진짜로 수익 보신 분들만 이 주식대장 이름 걸고 명성 걸고 제가 다 모두 수익 안겨드릴 겁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아시겠죠? 3일 정도 보유, 3일에서 4일 정도 보유해서 30% 정도가량 끌고 가서 수익, 안내, 급등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다 종목 진단까지 해드립니다. 자,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이수 또는 대장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자, 목요일 오후 5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 텔레그램방 안에서 아침 9시부터 또 실시간 대응 전략 이어가 드리면서 수익도 단타 종목으로 많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